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북 북부 지역이 휴가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합니다. 칠곡군 동명면과 군위군 부계면을 잇는 803 터널이 착공 4년 만에 관통됐습니다. 포항시의 도심지 숲 조성 사업에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기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상화의 대가로 소나무 그림을 주로 그리는 계명대학교 장희규 교수가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여전히 대구 경북 지역은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미호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는 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하루였죠. 오늘도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 안동은 33도로 어제만큼 뜨거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또 우리 지역에는 3일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대구와 경산, 영천과 의성 지역에서는 더위로 인해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푹푹 찌는 폭염 속에 밤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난 지역이 있는데요.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와 불쾌지수 모두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소보다 통풍을 자주 시켜주시고요. 또 얇은 옷차림으로 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더운 폭염의 기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볼 만한 곳이 많습니다. 예천에는 육지 속의 섬마을 회룡포를 비롯해 인근 곳곳에 볼거리와 쉴거리가 많아서 휴가철 한 번쯤 들러보면 좋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육지 속의 섬마을 예천군 용국면 회룡포. 내성천이 휘감아도는 이 마을은 아름다운 은빛 모래와 비경이 일품입니다. 마을로 연결된 뿅뿅다리는 폭염 속에도 휴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남들 이야기만 듣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시원하고 모래사장도 참 깨끗하고 물도 물고기가 보일 정도로 맑고 좋은 것 같아요. 회룡포 마을 안에는 오토 캠핑장도 마련돼 있어 1박 2일 동안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예천 지역에는 회룡포 외에도 천년고찰 용문사와 금당실 전통마을, 석송령, 송림이 장관인 선봉대 등 볼거리와 쉴거리가 풍부합니다. 이처럼 예천 지역에는 가볼 만한 피서지가 많은 데다 곤충축제 등 다양한 체험거리도 마련돼 있어 가족 단위 피서객들에게는 안성맞춤입니다. 회룡포와 연결된 용궁 순대축제가 이달 말일부터 나흘 동안 펼쳐지고 삼강 막걸리 축제와 예천 곤충 페스티벌이 8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8월 2일 하루 동안 예천 한천에서는 은어와 붕어잡이 체험이 펼쳐져 휴가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예천군은 도시 휴가객은 물론 내 고향 휴가 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출항객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피서지 편의시설 정비와 청결 상태를 유지해서 클린 예천에서 여름날 다양한 추억과 즐거움을 듬뿍 담아갈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따라 새롭게 단장한 예천 한천의 영상 음악 분수 등은 강바람과 함께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상북도가 FTA에 대비하기 위해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을 대폭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에 현재까지 75개 농가에 22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추가로 333억 원을 신청받습니다. 올해부터는 축사 시설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시설, 전기 시설과 조경 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주변 환경 개선 시설까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지원 방식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 축산업 등록 면적 내에서 축사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용자 상환 기간은 10년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외와 지역경제 동향을 살펴보고 지역경제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2014년 상반기 경제동향보고회가 대구시장,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금융기관장, 기업지원 관련 유관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전 11시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립니다.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지역경제 동향에 대한 보고를 한 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최근 환율 동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지역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칠곡군 동명면과 군위군 부계면을 잇는 팔공산 터널이 착공 4년 만에 관통됐습니다. 오는 2016년에 공식적으로 개통되면 험난한 한티제 고갯길의 거리가 줄어들어 시간과 물류 비용 단축이 기대됩니다. 박재영 기자가 팔공산 터널 내부를 자동차로 달려봤습니다. 굽은 길이 많고 경사가 높아 위험천만한 데다 겨울철이면 도로 결빙으로 통행이 자주 단절됐던 한티제. 팔공산 터널이 개통되면 험난한 한티제 21.3km의 고갯길이 14.3km로 줄어 통행시간이 24분 단축되는 등 칠곡과 군위, 대구를 직선으로 연결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상 단축되는 효과도 있지만은 그 지역민들의 물류 비용이 연간 한 300억 정도의 절감하는 효과를 갖다 발휘한다고 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착공한 팔공산 터널은 칠곡 방향 3.71km, 군위 방향 3.67km, 4차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터널이 관통되면서 앞으로 터널 라이닝, 전기와 소방, 방제시설 등의 공사가 남아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오는 2016년 7월 조기 개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존 한티제 도로 주변에 있는 상권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권이 많이 죽는 거예요. 그쪽으로 뭐 바로 직선 코스 되는데 이쪽으로 한티제로 올라오는 사람이 아무래도 더울지 그쪽으로 바로 직통해버리지. 경상북도는 이 밖에도 산악지형이 많아 주민 불편이 큰 도내 113곳의 교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터널화 사업 등 취약지역 도로 구조 개선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장 소통 행정의 일환으로 오늘 대구시 생활체육회를 방문합니다. 8개 구군 생활체육회장과 종목별 연합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생활체육의 실태와 문제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체육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권 시장은 취임 전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동네 체육시설 확충, 전국 시니어 체육대회 개최 등 다양한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오늘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는 다음 달 22일에 개회해 오는 9월 4일에 폐회할 예정입니다. 포항시의 도심지 숲 조성 사업에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기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시민의 숲을 만드는 내 나무 갖기 운동을 통해서 5천여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산불로 황폐하게 변했던 덕수공원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올해 봄 새롭게 심어진 화렵수 묘목이 생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농대 학생들이 참여한 사회적 기업이 시민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나무 심기 모금 활동을 벌여 230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서 또 시민들이 참여한 그리고 한동대 학생들이 참여한 그런 모금 행사들을 통해서 산불 피해 지역의 숲을 회복하는 행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포항 장량 근린공원도 자발적인 기부로 숲이 조성됐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한 골씩 득점할 때마다 지역의 대형 쇼핑몰이 나무를 기증하는 방식으로 벌써 100여 그루의 묘목이 심어졌습니다. 시민들이 한 그루씩 자신의 나무를 도심지에 심는 53만 포항시민 내나무 갖기 운동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시민의 숲 사업에는 5,300여 명의 시민과 기관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관주도의 일방적인 나무 심기 사업에서 탈피해 도시숲을 시민들 스스로 만들고 보존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투리 땅이나 공공공지에 시민들 참여한 시민의 숲 조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나무에 대한 예측심을 가지고 또 자연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의 도심지 공원 녹지 면적은 300여 헥타. 매년 10여 헥타씩 늘고는 있지만 아직도 1인당 녹지 면적은 5.58제곱미터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시숲 가꾸기 사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 없는 클린학교가 지난해 경북도 내 320개 학교에서
올해는 417개 학교로 97곳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클린 학교 비율이 전체 학교의 41%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도 지난 2012년 2차 조사 8.9%에서 지난해 2차 2%, 올해는 1.4%로 크게 낮아졌고 피해 학생 수도 지난해 1차 5,658명에서 올해 3,299명으로 58.3%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34살 이모 여인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대구시 서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30대 중반 남성과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틀 뒤 신고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남성 간에 오간 문자 통화 내역과 여관 CCTV 등을 분석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구상화의 대가로 평가받는 계명대학교 장희규 교수가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장희규 하면 떠오르는 소나무 그림을 대거 선보이고 있는데 기존 작품과는 또 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희규 작가의 그림을 보면 마치 사진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그만큼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나고 대생력이 뒷받침된 때문입니다. 상상력 또한 작품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있을 법한 실제 풍경 같지만 대부분 상상에서 나온 미지의 공간입니다. 과감할 정도로 화면을 가득 채운 산, 그리고 그 앞에 우뚝 서 있는 소나무는 밀고 당기는 묘한 긴장감을 흐르게 합니다. 소나무 화가, 구상화의 대가로 불리는 장희규 작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기존의 소나무 그림과는 사뭇 다른 작품 22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화면 전체가 한 구도로 다가왔는데 지금은 앞에 있는 나무가 위주냐, 산이 위주냐, 안 그러면 정황 자체가 위주냐에 따라서 구도 자체가 조금 다르게 표현됐던 어떤 그런 면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자기만의 색깔을 구축한 녹색의 진수를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다시 한번 만끽할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이제 녹색을 연구했는 어떤 그 흔적들이 여기 이제 있는 것처럼 아마 녹색의 변화가 어떻게 이제 전개됐는가 뭐 그런 쪽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그림을 본다면 조금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자연의 질서를 담되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는 장희규 작가의 개인전은 이달 26일까지 봉산 문화거리에 있는 갤러리 J1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초등학생들도 세계의 독도를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담은 4분 50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독도를 세계 알리는 한국의 청소년이란 제목의 이 영상은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라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국 역사와 문화, 관광과 음식을 소개하면서 독도를 연결지어 이야기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라며 답을 제시해주는 방식으로 제작됐습니다. 반크가 이 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것은 지난 4월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기술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했기 때문으로 이 영상을 전국의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SNS를 통해 퍼뜨려 나갈 계획입니다. 계명대학교가 중국 교육부가 운영하는 공자 아카데미를 통해 중국 장학생 35명을 배출했습니다. 계명대는 지난 2012년 25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38명, 올해 35명 등 공자 아카데미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170명의 중국 장학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1학기 연수과정 5명과 1년 연수과정 12명, 석사과정 18명으로 중국 체류 기간 동안 학비와 기숙사비, 정착비와 생활비 등을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한편 계명대 공자 아카데미는 중국어 교육과 한중 문화 교류를 위해 지난 2007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설립됐습니다. 대구 수성구는 고산권 보건복지센터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관하는 BF인증, 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평가에서 예비인증 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BF 인증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가 각종 시설물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계획에서 시공 단계까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리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10월쯤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에 들어설 고산권복지센터는 보건소와 복지센터 기능을 같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하루였죠. 오늘도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 안동은 33도로 어제만큼 뜨거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또 우리 지역은 3일째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대구와 경산, 영천과 의성 지역에서는 더위로 인해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는 남하하고 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하지만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다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치솟으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남서 내륙 지역 역시 폭염 속에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아 매우 덥겠고 북부 지역은 대부분 33도를 보이는 가운데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 의성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은 28도까지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지만 여전히 낮 최고 기온은 3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폭염의 기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금요일부터는 우리 지역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